미국 태평양 표준시 기준 다가오는 5일 오전 10시, 국내 시간 기준 6일 오전 2시, 이제 WWDC가 개최되기까지 4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WWDC에서 기대치가 가장 높은 제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혼합현실 헤드셋 애플글래스입니다. 애플이 수년 동안 애플글래스를 개발해왔고 또한 팀쿡이 직접 기대감을 비추는 인터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애플글래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기대감이 높은 만큼 지금까지 출시된 가상현실, 증강현실 헤드셋보다 얼마나 다른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죠. 스마트폰,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등등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들을 애플이 성공적으로 대중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요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가상현실 헤드셋을 과연 애플글래스로 대중화를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단순한 착용감의 문제도 존재하고요. 일상생활에 녹일만한 양질의 컨텐츠가 많지 않고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밝기, 그리고 시야각, 이로 인한 착용자의 멀미 등 가상현실, 증강현실 헤드셋이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부가적인 이유보다도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세대 애플글래스는 대중화를 노리고 출시하는 제품이 전혀 아닙니다.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게 굉장히 고가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미래의 컨텐츠를 갖추기 위해서 개발자들을 위해 출시할 제품이며 추후 애플글래스가 가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가상현실, 증강현실 헤드셋이 가진 문제점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디스플레이는 높은 스펙으로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의 CEO 로스영은 애플글래스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로스형이 언급하기로 애플글래스는 1.41인치의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며 밝기는 5000니트 이상의 4000ppi를 가져 HDR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출시되어 있는 메타의 캐스트 2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보다 굉장히 높은 밝기입니다. 5000니트의 밝기는 HDR 구현을 위한 최대 밝기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밝기는 이보다도 낮을 겁니다. 또한 헤드셋의 렌즈를 통한 손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최고급형 TV에 들어가는 5000니트 밝기와는 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직리프 2라는 제품이 현재 2000니트 밝기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대중적이면서 고급형 제품인 퀘스트 프로보다 인치당 픽셀, 즉 해상도도 훨씬 높고 밝기도 훨씬 높습니다. 물론 그것만큼 가격도 굉장히 높죠. 현재 예상 출시 가격은 $3000입니다. 따라서 애플글래스는 무조건적으로 기술력을 우선시해서 애플글래스의 가능성을 제시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오늘 새벽에 가장 대중적인 제품이라 볼 수 있는 메탈 캐스트 3가 발표되었습니다. WWDC 이후 매체들이 혼합현실 헤드셋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낼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 시기에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죠. 판매가 되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 고조되는 분위기만큼 우리의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을지, 과연 애플이 다시 한 번 더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애플글래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